태백. 태백은 한민족의 고대 국가인 단군 조선이 개국한 아사달의 성산인 북매, 즉 밝은 산을 의미하며 밝은 산은 얼과 전통의 근원, 신선함, 그리고 홍익 인간의 사상을 나타낸다. 새로운 동작은 손날 아래 헤쳐맞기, 손날 엎어잡기, 잡힌 손목 빼기, 금강 몸통 맞기, 등 주먹 얼굴 바깥치기 등이다. 품새서는 장인 공자로 열린 하늘과 땅 사이를 사람이 올바로 이어주는 개천과 개국을 뜻하며 품새의 동작은 몸통의 맞기와 치기로 주로 구성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바로 선 사람을 나타냈다.